이 의자는 그 무중력 의자로서 얼굴 관리라든가 또는 뭐 속눈썹이라든가 또는 두피 쪽, 메이크업 쪽 다양하게 쓸수 있게끔 나오는 의자입니다. 이 의자의 간단한 기능과 사용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으로 앉거나 눕힐 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일반 미용 의자는 일반 미용 의자나 두피 관리 또는 메이크업 의자 등은 안장 쪽이 움직임이 없는데 이거는 안장 쪽까지 같이 등 쪽으로 넘어가면서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게 됩니다. 그러면은 시술 시에 혈압 무게 중심 뒤쪽으로 쏠리니까 흔들림, 유격이 시술 시에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. 그래서 시술 시에 앉거나 눕힐 때 이와 같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각각 각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상하 조절도 뒤쪽에 페달이 있어서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회전을 필요시에는 회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머리 받침대는 손님이 누웠을 때, 고객이 누웠을 때 머리 받침대 용도로 이렇게 그 작지만 안정을 줄수 있게끔 둥글게 아로를 주었으며 상하 조절, 사람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 받침대도 이쪽을 보시면은 버튼을 이용해서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앞쪽에 종아리 받침대입니다. 이게 무중력 의자다 보니까는 뒤로 넘어갔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관계로 다리까지 같이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받침대까지 장착을 했으며 이 발판은 우드로 철판을 해도 되는데 어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좀 재질이 부드러운 우드 발판을 사용했으며 바닥 쪽에 그 바닥 보조 받침대를 두 개를 해서 그냥 밟고 일어서 쓸때좀더 안정감 있게끔. 근데 이게 무중력인데, 그 사람이 앉으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나요? 좋은 질문이신데, 이 무중력 의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무게가 60kg짜리도 있고, 뭐 70kg, 80kg, 많게는 100kg, 120kg가 넘어가는데 이등 쪽이 생명입니다. 이게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나무 두께가 약 40mm 이상 두께가 들어가 있어서 100kg, 200kg를 누워도 그 파손되거나 어떤 시술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꽤 두껍거든요. 이쪽이 나무가 그런 상태고 안에 충전 그 스펀지도 장시간 써도 쉽게 죽지 않는 고급 스펀지를 밀도가 높은 고급 스펀지를 채용을 하였습니다.